는 2, 3은 6은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35m 미만이면, 35m 이상이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264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4m 이상에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자, 강화 규정이 있는 거죠. 2, 6, 4.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108번 갑니다. 건축법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맞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 연면적에 네 가지가 포함되지가 않아요. 지하층, 그 다음에 부속 용도의 주차장,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면적을 따질 때는 심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물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이고요. 지하층 나오네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이하에 있는 층으로, 좀 이상하네.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 평균이란 말을 꼭 써줘야 되고요.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 층고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게 지하층.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제외. 밑에 나오는 연면적 있죠? 연면적에는 포함. 근데 2번에 나오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뭐 된다? 제외.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 109번 이거 몰라도 되는데, 다음 중 건축 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누가? 건축 관계자가 건축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면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의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1번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됐죠? 네. 그 다음에 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건축물이니까, 통신시설, 기계설비시설 같은 거니까, 건축법은 다 사람에 맞췄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고요. 4번 발전소, 제철소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31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완화 요청한다고 완화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죠? 이거 느낌상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전통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전통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시도조례가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이 있죠. 한옥이에요. 한옥은 기존에 있는 최신의 건축기술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옥이라면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쉬운 문제 이런 건 좀 생각해보면, 근데 안 나와요 쉬운 문제. 자, 110번 갑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 구역 동떠는 읍지역 이거죠.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그 다음에 동 또는 읍지역이면 건축법이 다 적용돼요. 여기는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가 아닌 곳이면, 여기가 아닌 곳이면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겠죠. 예, 여기에는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적용이 일부가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아닌 것, 여기에도 적용되는 걸 찾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건축선, 다 이거 대지하고 도로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고, 방아지구 안에 건축물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거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적용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높이 규제도, 높이 제한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5번에 보면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거 나오죠. 대지 안에 조경,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대지 안에 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 같은데, 대지 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 안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그쵸? 원래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해야 돼요. 근데 녹지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이에요. 농림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적용돼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잘 알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미만인 거,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물류시설 공장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면 물류시설은 무조건 되고 적용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낌상 이것만 알면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5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11번 갑니다. 건축법상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어차피 건축법상 대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필지. 필지를 얘기하는데, 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이거요. 합병이 불가능하다.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의미만 알면 벌써 이거 알면 끝인 거죠. 그렇죠? 예. 필지의 일부를 하는 것은 나눌 것을 무엇으로 한다? 조건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가보면 1번 합병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각 필지에 뭐가 달라서, 이건 뭐 지적법 얘기인데,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필지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예. 지번 부여지역이 달라서, 도면의 축척이 달라서,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다르면 필지의 성립요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뭐 해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또는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 있죠?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죠. 됐죠? 이게 없으면, 이게 다르면 절대로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지적법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목이 같아야지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 지적법에서 배워요? 못 배워요? 필지의 성립요건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배우잖아. 그럼 필지가 성립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걸로 신경 써요? 안 써요? 왜요? 이게 대지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필지를 대지로 보니까. 즉 여기는 지목이 돼야, 여기는 공장용지야. 지적법에서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 합쳐요. 근데 얘는 신경 안 쓴다니까. 여기에도 공장 지을 수 있고 여기에다도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다른 거는 건축법에서는 신경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시면 돼요?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한다.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의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되는 1단의 토지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뭐다? 주택단지다.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모아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칠 대상이 되는 토지 있죠? 요거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뭐 느낌만 알면 되고요. 이번에는 11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구조에 의하면 뭐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구조에 의하면 공동 이제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 그런데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집합건물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좀 맨날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면 공동주택은 이렇게 집합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예요. 이 공동주택에 뭐를요? 세대를 뭐 했다고요? 구분해 놓은 공동주택이라고.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공동주택 내부에 공간이 있죠? 이거를 세대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세대로. 이해하셨어요? 그랬을 때 요 구분된 거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구분된 공간마다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렇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맞죠? 네. 그러니까 생활이 가능해야 되니까 자, 세분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뭐 해줘야 돼요? 설치해줘야지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요. 얘가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주택단지 전체 있겠죠? 전체 주택단지 전체의 호수나 주거전용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의미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113번 준주택이죠? 준주택은 뭐라고요? 오노다기.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오노다기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노다기. 준주택. 114번. 주택법상의 개념입니다. 국민주택 등이라는 거 나오죠? 일단은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구별을 하면 자금이죠? 자금에 의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서 주거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지는 거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모한 주택 제외한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국민주택 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국민주택하고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예. 공적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거 됐나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여 임대하는, 그쵸? 공공건설임대주택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얼마 이하인 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있죠? 이것까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국민주택 등. 2번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있죠? 이건 없어졌어요. 지워버렸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제 삭제된 규정이고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고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것도 나오죠? 에너지 절약형이니까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뭐하고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눈에 한번 익혀둬. 건강 친화적 친환경 친화형 주택이라는 거 나오죠? 건강 친화형 주택이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무슨 환경?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몰라도 돼요. 네? 3번하고 국민주택만 잘 알면 돼. 문재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모르는데 4번 5번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자, 이번에는 115번 공공택지 나오죠. 어떻게 설명해 줬어요? 공적 시행자가. 무슨 시행자가요? 공적 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됐어요?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공택지.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번은 116번이에요.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는 요 느낌만 알면 돼요. 계속 설명해.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자, 등록 사업자가 대지에 뭐를 확보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을 건설하면 자, 이 건설된 주택은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들이 주택 건설하려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돈 마련하기 위해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택상환사채죠.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는요 LH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발행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누구도 등록사업자도 등록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사업자는 못 믿잖아. 꼭 누구여야 되고 법인이어야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건설업을 뭐 해야 되고 등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못 믿으니까 못까지 쓰라고 보증.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자들이 이렇게 둘이 발행하려면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장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못 믿으니까 보증 쓰니까 얘는 무슨 증권이야? 김영증권. 근데 얘도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함부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양도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예외 팔아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팔아먹을 수 있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체류할 때, 이때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김영증권이니까 명의 변경은 무슨 변경은? 명의 변경은 어디에 달라고? 원부. 김영증권이니까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다도 기재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뭘 가질 수 있다고? 대항력. 이거 알면 되고. 얘는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이때 상환기간은 사채 무슨 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이거 언제까지? 저기 공급받을 계약 체결할 때까지죠?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 기간은 3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도 이렇게 주택법 먼저 적용해야죠? 근데 미비점이 생기면 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주택상환사채는 사업주체가 발행할 수 있다. 틀리죠? 누구하고 누구만?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만. 사채는 양도할 수 없어요. 맞죠? 예. 근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만약에 예외적으로 해서 양도를 했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원부에다 기재해 줄 걸 요청해야죠. 왜요? 명의 변경해야 되니까. 그리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주소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발행계를 작성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고, 얘는 보증까지 써놨으니까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야? 안 미치고, 얘는 증권이니까 김영식 증권이죠. 그러니까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요.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117번 주택법령상 규정된 내용이 아닌 거, 주택공용개발지구라는 거 있죠. 누가 지정하는 거죠? 국장이. 얘는 국장이 어디에서? 투기가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몰라도 돼. 이 주택법에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이거 없애려고 그래. 이거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몰라도 돼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해요. 투기가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자 주택 분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택 공용 개발지구. 공업화 주택 인정이 있죠? 이거 막 딱딱딱 찍어내면서 이렇게 팍팍 빨리빨리 지을 수 있는 주택 인정해 주는 거 있죠? 이것도 주택법에서 나오고요. 주택거래 신고제는 주택법에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삭제, 지워버리시고. 최저 주거 기준 설정하는 것도 주택법에서 나오죠? 근데 얘는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5번에 보면 하자보수라는 거 나오죠? 하자보수는 뭐죠? 누가 지는 의무지? 사업 주체. 사업 주체가 지는 의무예요. 예. 됐죠? 그거 알면 되죠. 그래서 10년 내기하면 바보지요.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예. 10년 내기하면 바보지요. 이게 내력벽하고 기둥은 10년. 바보지요는 5년. 그래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118번 사용검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거. 사용검사는 뭐 이거죠. 예. 자, 주택건설 다 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이 뭐 되면? 완료되면. 이런 거예요. 완료되는데 만약에 다 완료되지 못하고 동별로 완료가 됐다면 동별로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얘가 공구별로 시행이 됐다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료되면 원칙은 누가?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업 주체가 파산당했어요. 뭐 당했다고요? 파산. 파산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증한 자가. 보증한 자가 없거나 이자도 파산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신청해야죠. 근데 이번에는 사업주체가 파산도 안 당했는데, 뭐도 안 당했는데? 파산도 안 당했는데 사용검사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하면 이때는 누구도? 시공자도. 누구도요? 시공자도, 시공을 보증한 자도,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용검사 받은 후에 써야죠. 근데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이라면 모별로? 동별로.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면 모별로, 세대별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지라면 모별로, 구획별로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알면 되죠. 그러면 1번 임시사용 승인이네요. 공동주택이면 모별로, 세대별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할 거고.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용검사는 누가 하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19번 농지의 전용입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 전용, 일반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지? 농장. 농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를 농사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쓰겠다고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닭 가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면 지목 변경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일시적 변경은 지목 변경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뭐 그거는 뭐 지적법 시간에 배운 거고. 2번 농지 전용 신고는 생활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농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의 농지 전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를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전용 허가 신고한 거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은 후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렇죠?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내준 거 취소할 수 있다. 허가에 반드시 취소 사유는 뭐죠? 조치, 명령, 위반이죠. 조치 명령을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그쵸? 몇 년 안에, 5년이죠, 5년. 자, 잘 모르는 것 같네. 그쵸? 너무 쉬운데, 이번 문제는. 아마 이거 다른 데에서 문제 풀면 이거요. 아마 다 90점 넘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짝수 문제 너무 쉬워. 에? 다른 거 풀어줄 걸 그랬어. 이거 설명해 줄 것도 없고. 허가나 신고 받으면요, 얘는 2년 안에, 자, 자기가 전용한 목적 있죠? 목적 사업에 뭐 해야 돼요? 착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농지 전용 협의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알아서 목적 사업에 착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목적 사업에 이용하고 있던 걸 몇 년 안에, 5년 안에,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용도 변경 아닙니까? 사용 목적을 바꾸는 거니까 뭐라고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공법에서 다 누가 알아서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10년을 몇 년으로 바꿔야 돼요? 5년. 자, 120번 농지의 처분이에요. 자, 이 얘기죠.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면 이자들은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얘는 농지를 소유,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것도 있었죠, 아까. 자, 허가 내준 걸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어지면 그자들은 스스로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해라. 근데 이자가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를 내리는 거예요? 처분 명령. 그럼 몇 개월 안에 처분해야죠?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뭐 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 이자가 법령 위반자죠?
그러니까 싸게 비싸게 싸게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청구해 줄 수 있고요.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하면 싸가지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얘는 농지도 토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농지 가액이겠죠. 농지 가액의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1년. 그 다음에 2번은 6월 안에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예,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죠. 그쵸? 예, 이럴 땐 1년에 한 번씩 농지가액의 20% 알면 되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해서 뭐하고 있다? 협의 중이다. 그러면 법률 위반한 거 아니잖아.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 6회째 문제는요, 제가 보니까 다 기본적인 용어 설명해 주는 문제밖에 안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어려우면 안 돼. 예, 난 이게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공부하세요. 예, 공부하시면 되고. 그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 해줄게요. 뒤에 거 풀어줄 텐데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해가. 예, 그때는 좀 뒤에 문제 풀어봤는데 쉽더라고 또 이것도 되게도. 그래갖고 예, 7회차 뭐 이런 거 홀수차는 여러분들이 풀어요? 네. 그거는 좀 어렵나요? 비슷하죠? 쉬운 문제 푸는 거니까 계속 잘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저분은 또 왜 틀린 게 많아 저기에? 틀릴 걸 틀리지. 아이고야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저 두 개만 틀렸어요? 95점이에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석이라 안 되죠? 그러면 11월 초에는 우리가 8회차 모의고사 있죠? 그거 갖고서 전체적인 거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